자, 본문 5 보겠습니다. Secret Family Recipes. 자, 비밀 가족 레시피죠. 자, 리시타는요, uniquely, 아주, 자, 우리 uniquely라고 하면은 독특하게란 뜻도 있고요. 고유하게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크로아티아틱하다 이거죠. 크로에이션 하면 크로아티아의. 굉장히 독특하게 크로아티아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because of 다음에 명사 나오죠. 명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The long history, 오랜 역사와 the social role, 사회적인 역할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어동사 나왔네. 자, 그럼 우리 수식일 텐데 어디가 비어 있어요? 우리 play 다음이 되어 있잖아. 자, 우리 play a role, 역할을 하다죠. 그러면은 이거 is 뭐겠니? 리시따잖아. 이 리시따가 해왔던 역할이겠죠? 우리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다니까. 리시따가 해오는 그런 사회적 역할. 이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크로아티아스럽다 이거예요. 자, 크로아티아인들은요, learned the recipe. 그 레시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During, 언제요? During 다음 명사 나오죠. 명사 동안에. 그랬을 때,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이걸 배웠어요. 누구로부터요? From their neighbors. 자, 이웃들로부터. 근데 어디에 있는 이웃이에요? In the Eastern Alps. 동알프스죠. 얘네들한테 배웠대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end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과거 동사 나왔네. 그렇다면은, 자, 얘가 1번이고, 지금 얘가 2번인 거죠. 자, 배우고, 그 다음에 went a step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이거죠. A step은 걸음이니까. further는 더 멀리죠.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their own.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 위해보다는요. 자, 이렇게 가세요. 우리 동사 다음에 to 동사나 이렇게 나올 때. 자, 우리 동사, 우리 to 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부사로 쓰일 때. 그 중에서 우리 결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결과. 결과. 앞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to 정사 나올 때. 자, 얘가 선후 관계가 있을 때요. 선후 관계. 그때, 자, 요거 하고, 그리고 유튜브 정사를 그리고 무엇한다. 요렇게 결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문장의 요거 항상 요렇게 나오죠. She grew up to be a doctor. 자, 그녀는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랐다. 이건 아니잖아. 선후 관계가 있죠.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를 그리고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결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결과. 초부정사의 결과. 그리고 무엇한다. 자, 그럼 여기도 뭐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했어요? 만들었다. 그들 자신만의 것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결과로 쓰는 겁니다. 결과. 그리고 무엇하다. 자, since then, 그때부터요. 자, making listers, 우리 리스타를 만드는 것이 has become 무엇이 되어 왔습니까? A family tradition, 가족 전통이 되어 왔대요. 그런데 자, 우리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가족 전통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pass down, secret이 pass down 된다죠. 비밀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자, 제 세대마다가 되겠죠? From A to A. A마다. 세대마다 비밀이 전수가 되는 그런 가족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where 다음에 완전하죠? 관계부사 뒤 완전합니다. 수식할 때.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 리시타 만드는 것이 이 비법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가 되는 그런 가족 전통이 되었다 이건데 in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every generation 모든 generation이 모든 세대가 무엇 할수 있습니까? Leave its mark 우리 leave 하면 남기다잖아요 우리 mark 하면은 표식이죠 흔적.
마크를 남긴다. 자, 그래서 어떤 표식을 남길 수가 있어요. In each gingerbread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각각의 진저브레드죠. 그 각각의 진저브레드에서 표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각 세대가. 이런 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면서. 그랬을 때 이 리시타는요. 리시타 메이커들은 자, play a function. 자, play a function. 기능을 수행하다죠.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play a function. 어떤 기능을 하다요.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다. 그러니까 이 리시타 메이커들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2가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이제 가족 전통의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얘기하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뭐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리시타가 해주는. 자, 이 gingerbread craft people. 이 진저브레드를 만드는 이 craft people 하면요. 이게 그 장인이에요. 장인. 손으로 만든 이런 장인. 그래서 이 진저브레드 장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대부분의 어떤 페스티벌과 우리 페어 하면은 시장이죠. 그리고 아 여기서는 시장 말고 박람회가 박람회예요. 박람회. 우리 페어 하면은 박람회도 있고 시장도 있어요. 여기서는 박람회입니다. 대부분의 축제와 박람회 같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크로아이차에서. 자, 그 다음 여기 별표. 별표. 요 문장. 우리 watch 하면은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 하는 걸 보다. 사역동사, 아니 지각동사로 쓸 수 있죠. 자, 우리 watch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는 걸 보는 건데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는 세 개예요. 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ing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얘가 동사 하는 걸 보다 얘가 동사하고 있는 걸 보다 그 순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동사되는 걸 보다. 그래서 watch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무엇 하는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사람들은 봅니다. 누가 뭐 하는 걸 봐요? 쿠키가 빙 메이드죠. 뭐야?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뭐뭐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되겠죠.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 없앴다? 없야도 말이 되죠. 얘가 만들어지는 걸 보다니까.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다. 쿠키가 만들어지는 걸 보다. 자, 그런 다음에 무엇 합니까? 자, 얘는 동사 원형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watch랑 묶이겠죠. 사람들은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고 두 번째로는 socialize. socialize는 뭐야? 어울려, 교류하다 이거죠. 교류하자. socialize 하면 사교 활동을 하다요. 사교 활동하다. 교류하다. 자, 또 나왔네요. in a time when 주어 동사. 우리 time은 이거 시간 혹은 시기, 시대 다 되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무엇 하는 시기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겠네요. 누가 무엇 하는 시기야? local cultures. 우리 로컬 하면은 지역의. 이 지역 문화들이 are losing,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이죠. 이 지역 문화들이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when 뒤에는 완전하죠.
이런 시대에 크로아티아의 진저브레드 크래프트맨십은요 provide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perspective, 관점을 제공합니다. 근데 on 하면 우리 on은 about이죠? 무엇에 관한 관점이요? Traditional culture,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